오늘 주제가 그냥 결혼이 아니라 할까 말까 고민되는 사람들입니다. 그만큼 이 성인이 되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는 시대는 지났고 선택의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건데 네. 먼저 싱글라인 예단원 조단원 물어볼게요. 자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십니까? 전 결혼하고 싶어요. 예. 결혼하고 싶습니다. 연애하고 싶어요. 근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결혼하고 잘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술 마시면 형이 되죠. 조단은 어떻습니까? 저는 아직까지는 연애가 재밌습니다. 아직 결혼 생각 없다. 그냥 뭐 연애 과정이라든지 처음 뭐 사람을 만나서 첫 데이트하고 이런 과정이 더 재밌기 때문에 결혼을 아직 하고 그거를 포기할 인생 단계가 아직 안 왔다고 지금요? 저는. 자 그러면 뭐 저를 비롯한 기혼자의 홍단원 결혼할까 말까 고민을 다시 할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?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하겠어요. 결혼이라고 해봤고 결혼 생활 해봤으니까 다음엔 그냥 정말 싱글 라이프를 즐겨보고 싶어요. 싱글 라이프 뭐가 그리우세요? 네? 뭐가 그리우신 거예요 싱글 라이프에? 지금요 신규주 기자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? 다시 안 태어나도 혼자 살 수 있다고. 지금 혼자 살 수 있다고.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예. 저 연애 감정을 되게 좋아했거든요. 아~ 5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3시부터 옷장 앞에서 설레이는 그 마음을 너무 즐겼던 사람인데 이제 그거를 못하고 산 지 거의 20년이 넘으니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. 그러면 마지막 돌싱 라인. 아 무슨 소리예요? 돌친. 네. 어떠세요? 아니 결혼할 거예요? 일단 신규주 기자부터 얘기해봐요. 저요? 네. 저는 서로 미루는 겁니다. 아 저는 다른 거예요 지금. 아니 저는 하얘죠. 저는 최근에 조용히 했어요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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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이요? 네, 저는 조용히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반지 끼고 계시는구나. 소박하게 오빠 정말? 이겁니까? 네. 어머? 어머? 네? 네? 소박하게 그냥 검소하게. 오! 어머 야 말도 안 했냐? 얼마나 됐어요? 아니 정말 진짜 아주 최근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야~~ 아니 제작진 알고 있었어요? 아니 아무도 제작진도 몰랐어요? 아니 그러면 케이크라도 저기 뭐 타이어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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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돌.. 아니 뭐야 재혼 축하합니다 해야죠 아니 그냥 결혼 축하로 해요 결혼 축하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직계 가족들끼리만 딱 모여가지고 아니 그럴 수 있죠 축하합니다 두 분이면 좋아하시겠다